동화를 보면서 가난한 구두수선공 세미온이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어느 마을에 세미온이라는 가난한 구두수선공과 아내 마트리오나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몹시 가난해서 한 벌의 낡은 외투를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제는 더 이상 한 벌의 외투로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세미온은 모피를 싸게 사다가 옷을 만들어 입을 생각으로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주인들은 모피를 싼 값에 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세미온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술을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세미온이 작은 교회가 있는 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주인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하얀 물체가 교회 뒤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벌거벗은 사나이였어요. 세미온은 모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의 신발을 신겨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남편을 기다리던 마트리오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화가 치솟았어요. 이런 주정뱅이 같으니 외투를 사오라고 했지 누가 술을 마시라고 했어? 게다가 어디에서 굴러먹던 거지를 끌고 들어오다니! 화가 난 마트리오나는 심한 말을 마구 퍼부었어요. 여보, 당신에겐 하느님도 없소? 세미온이 하느님이라고 하자 마트리오나는 낯선 사나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리오나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하고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가져다 그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낯선 사나이가 찌푸린 얼굴을 펴면서 빙그레 웃었어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웃음이었어요. 그 사나이는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했어요. 미하일은 이튿날부터 세미온을 도와 구두 수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웃는 일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든 금방 익혔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신발도 잘 만든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마차가 세미온의 가게 앞에 서더니 뚱뚱한 부자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어요. 부자는 하인을 시켜 최고급 가죽을 꺼내 세미온 앞에 펼치게 했어요. 잘 들어. 이것은 자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가죽이야. 이 가죽으로 내 발에 딱 맞는 장화를 만들되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야 해. 세미온은 조심조심 부자의 발 길이를 재었어요. 약속한 날까지 잘 만들어 놓도록 해. 뚱뚱한 부자는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미하일이 빙그레 웃었어요. 좀처럼 웃는 일이 없던 미하일의 두 번째 웃음이었어요. 세미온은 미하일이 만들어 놓은 손님의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하일이 만든 것은 장화가 아니라 바닥에 가죽을 대지 않은 부드러운 슬리퍼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까 그 손님의 하인이었지요. 주인님은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죽으로 장화 대신 주군이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라는 마님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말없이 완성된 슬리퍼를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느덧 미하일이 세미온의 집에 머무른 지도 6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부인이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의 구두를 주문했어요. 귀여운 여자아이들은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그중 한 명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귀여운 아가씨의 발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요? 마트리나가 묻자 기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이네. 아이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죽고 어머니도 애들을 낳다가 죽었다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녀님이 내게 데려다 주었다네. 처음부터 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했어. 무거운 뭔가에 눌린 모양이야. 귀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 외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며 키웠지.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곧 죽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나로서는 그럴 수 없었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재산이 많이 불어나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네. 아,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난 무척 외로웠을 거야.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던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미아일이 빙그레 웃었어요. 이것이 미아일의 세 번째 웃음이었지요. 순간 미아일의 몸에서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미온과 마트리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아일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막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였지요. 그 전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잃으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셈이었어요. 저는 하늘로 돌아가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시 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을 때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날개를 잃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교회 밖으로 떨어졌고요. 세미온과 마트리나는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지내온 사람이 천사였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트리나,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마구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하느님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곧 나를 가엽게 여기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지요. 저는 마트리나의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던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저는 기쁜 나머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두 번째 말의 의미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고 한 부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부자는 오늘 당장 죽을 것도 알지 못한 채 1년 앞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저는 또다시 기쁜 마음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쌍둥이들과 함께 귀부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어도 그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준 한 부인의 사랑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번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미아일의 몸은 더욱 밝게 빛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그 순간 미아일의 커다란 날개가 펼쳐지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세미온과 마트리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미아일은 보이지 않았어요.